코로나19 위기 이후 중소기업들도 새 인력을 뽑고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 고민이 큰데요. 일학습 병행 사업이 이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스마트 배선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스위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가 한창입니다. 연구실 한쪽에서는 선배 연구원이 신입사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가르칩니다. 신입사원인 이 대학생은 일학습 병행 사업을 통해 이미 정식으로 취업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그런 기술 개발이나 업무 능력 향상이나 이제 또 금전적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은 대학생 신입 직원에게 회사 선배가 실무와 이론을 가르치면서 사회초년생이 업무를 익히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취업이 돼 있다. 학교 다니면서 벌써 취업이 확정된 것.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력을 양성. 중소기업은 선배 직원과 신입사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실무 인재도 키우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 확보로 매출액이 늘고 이직률도 줄었습니다. 채용을 한 다음에 그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일학습 병행은 첨단 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아카데미 사업을 수주하여 정보 통신 분야, 바이오 헬스 등 국가 직종으로 지정된 산업군의 고숙련 마이스터 인력 양성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일학습 병행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청년 유출을 막고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얻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